밤사이 내린 눈을 제대로 치우지 않아 오늘 출근길 교통 대란이 벌어졌습니다. 눈 잘 치우기로 소문났던 청주시 제설 행정이 어디로 갔는지 시민들의 불만이 터졌습니다. 이재욱 기자입니다. 출근 시간대 청주 도심도로가 밤사이 내린 눈과 얼음으로 뒤섞여 엉망진창입니다. 널찍한 지상도로도 지하차도도 눈길 출근 차량들로 꽉 막혀 옴짝달싹하지 못하면서 직장인들의 지각 사태가 속출합니다. 아, 불편하죠. 지금 제설 작업도 거의 뭐 잘 안 돼가 있어가지고 한 30분? 대중교통이 좀 늦는 것 같아요. 많이. 좀 답답하죠. 시간을 지켜야 되는데. 언덕길을 오르다 미끄러진 차량이 도로 옆 울타리를 들이받으면서 2m 높이 옹벽에 걸리는 아찔한 사고도 일어납니다. 이들 작업도 지금 한 바퀴 돌았어요. 빙글빙글 돌아서 이들 작업이 하나도 안 됐었어요. 인근 차량 정비소에도 눈길 사고 차량이 20여 대나 몰려 북새통을 이뤘습니다. 오전 10시가 넘은 시각 청주 산업단지 앞 왕복 6차선 도로인데요. 보시는 것처럼 도로 위에 쌓인 눈이 제대로 녹지 않아 차량들의 거북의 운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. 시민 불편을 아는지 모르는지 청주시는 제설 작업을 잘 끝냈다는 보도자료를 내 빈축을 샀습니다. 여기는 제설을 하신 건데 이런 건지 아니면 안 한 건지. 제설 작업도 2배 이상 실수를 했는데 기운이 영하다 보니까 제설 효과가 좀 덜 됐던 것 같아요. 부실한 제설 탓에 청주시 도로가 하루 종일 몸살을 앓았습니다.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.